세상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세요. 취업계 수반장 공반장 박봉서입니다. 지난주에 끝난 줄 알았는데 이쯤이면 끝날 때도 됐는데 죽지도 않고 돌아오는 공채를 잡아라 특집 방학 워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번 주도 어김없이 방학 워즈 특집으로 계속해서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공채를 잡아라 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훈남 계보를 잊고 계시는 분 모아서 모셔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영환 강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훈남 강사 방영환입니다. 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아주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계신 방영환 강사님. 오늘 저랑은 사실 처음 뵙는 거죠. 네, 처음 뵙죠. 예, 근데 이제 방송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먼저 뵀었는데 참 훈훈하고 이 말투에서도 좀 따뜻함이 느껴지는 굉장히 호감이 가시는 그런 좋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네. 평판도 참 좋은데 어떠세요? 예. 솔직히 그런 칭찬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거라서 예. 네. 좀 몸둘바를 모르겠지만 또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예.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뵙는데 역시 목소리만큼 얼굴도 네. 잘생기시고 외모도요? 예. 네. 서로 이게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 고맙습니다. 네. 훈훈한 남자들이 모여서 방송을 네. 하고 있는 공채를 잡아라 탐탁지 않네요. 예. 지금 뭔가 툴툴거리고 있는 김수민 막내 형사 나왔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겨서 반가운 방영환 강사님과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평소에도 제가 여러 가지 좀 많이 배우고 있는 우리 김수민 막내 형사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환 강사님, 저희가 네. 이제 이번 방학 특집을 맞아서 평소에 하던 그 기업 특화 공채 분석이 아닌 네. 일반적인 이론 위주의 공채 전략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제 전문가 분들이 나와 주셔서 전공 과목, 전공 분야를 정말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사님, 오늘 살펴볼 부분은 어떤 부분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자기소개서 중에서도 네. 경험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최근에는 이제 기업마다 경험을 많이 쓰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한번 오늘 이 시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요즘 이 공채 과정 중에 직무 적합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자기소개서의 경험 기술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외쳐볼까요? 수사 개시! 공채를 잡아라! 방학원! 에피소드 4 보이지 않는 경험 스펙트로를 무기라는 직무 중심 채용 변화로 대한민국 취업 시장은 분쟁에 휩싸인다. 거기에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라는 기업 공채 시장의 무리들이 취준생들의 희망을 동결해 버린 것이다. 공잡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반장과 김수민 막내 형사는 비밀리에 자소서 기사 강영환 강사를 급파한다. 취업계 정의와 평화를 되찾기 위해. 공채를 잡아라. 방학 워즈. 지금 시작합니다. 예, 방학. 워즈로 밀고 있는 공채를 잡아라. 오늘은 에피소드 4.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살짝 변형이 된 약간 보이지 달라졌어요, 않는 경험. 영상이. 예. 브이샤에도 좀 바뀌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둘이 나와가지고. 자, 오늘 이제 경험편 살펴보겠는데요. 자기소개서 이 경험 작성. 사실 그 항목에 있어서 뭐 경험을 써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라. 네네. 좀 난해하고도 좀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험, 공채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세 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던 것처럼 예.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이나 도전했던 경험 등을 통해서 이제 현재 업무 능력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도전하는 사람인지 창의력을 갖춘 사람인지를 과거의 경험을 이제 파악함으로써 이제 그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경험 항목을 많이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이런 경험 중심의 항목이 기업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험을 많이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 NCS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대기업에서도 경험 항목을 통해서 그 지원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험 항목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민 씨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인력거래소 NCS 직업 기초능력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완수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를 끝까지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주세요. 또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 서술해주십시오. 또 꼼꼼히 살펴 문제를 발견하거나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주십시오. 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SK그룹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는 이제까지 가장 강하게 소속감을 느꼈던 조직은 무엇이었으며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자신에게 요구된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스스로 세워 시도했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참 일단 지원자들의 질문 이 항목들을 좀 보면 질문이 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네. 또 첫 번째가 내가 이런 경험을 좀 했었나? 그런 고민을 좀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이 경험 항목 기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특히나 어려워하는 부분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험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네. 부분이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험과 지원자의 경험 사이에서 약간 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전했던 경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성할 때 유럽 여행은 학생 입장에서는 도전한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여행 갔다 온 경험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런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좀 경험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은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한 경험인지 아닌지가 도전이 될 수 있고 또 도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수민 씨가 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기소개서 경험 항목 예시입니다. 유럽 배낭여행, 1,000명의 유럽인들과 사진 찍기 프로젝트에 도전하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대학 시절 유럽 여행을 계획하면서 단순한 여행으로 기억되는 여행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를 위해 1,000명의 유럽인과 사진 찍기라는 저만의 목표를 정하고 30일간 유럽 배낭여행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30일간의 짧은 유럽 배낭여행이었지만 저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준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00명이나 찍는 게 네. 사실 가능한가요? 글쎄요. 네. 30일 동안 1,000명이라고 하면 하루에만 계산을 해도 몇 명씩 찍어야 되나요? 30명, 40명은 찍어야 그러면 되는 그러면 여행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참 멋집니다. 예. 네, 그런 어떤 뚜렷한 목표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유럽 여행 가더라도 그냥 여행 갔던 것이 아니라 더 도전적인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예. 물론 1,000명을 찍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시도한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유럽 여행을 대학교 때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못했나 예, 네. 들어보니까 좀 생각이 나네요. 일단 좀 목표의식이 보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더 열정적이고 또 네. 기획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인재로 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험 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이런 소재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적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험과 그다음에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노하우를 지금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전이나 성취, 뭐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이런 거 많이 작성하라고 하실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업과 관련된 경험들은 제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또는 뭐 자격증을 취득했다거나 뭐 재수나 편입에 성공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적지 않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좀 당연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하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도전과 성취 열정 이런 경험들은 뭔가 좀 새롭게 시도하거나 목표와 그다음에 결과가 뚜렷한 것일수록 더 매력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제 기준에서는 장학금을 탔다면 굉장히 뿌듯하고 또 제 스스로가 대단하게 느껴져서 자기소개서에 엄청 자랑을 할 것 같은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네,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강사님? 네, 또 많이 작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 경험인데요. 실패 경험을 작성할 때에는 너무 짧은 기간에 뭐 실패했던 그런 내용보다는 좀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험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럼 실패의 이유가
자기 자신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남을 탓하는 어떤 실패 이유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실패한 것보다는 오랜 기간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험을 적으시고 남의 탓을 하는 그런 경험들은 제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뭐 대학 입시 실패 이런 네.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랫동안 좀 공을 들였지만 조별 과제 같은 것도 또 많이 하잖아요. 조별 네네. 프로젝트에서 조금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경험 이런 건 좀 네. 어떨까요? 조별 과제 프로젝트는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신의 전문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무엇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찾아서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이런 네. 좀 실패는 했지만 그 경험을 좀 반면 교사 삼아서 난 네. 이렇게 극복하고 교훈을 좀 얻었다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팀워크 경험을 작성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요령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 팀워크 경험도 이제 많이들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팀워크의 경험 자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떠한 소재를 써든지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든지 자신이 일을 다 했다라는 식의 내용 서술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업무 분담만 해서 그냥 업무 분담해서 열심히 잘했다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 분담한 내용들은 그냥 조금만 쓰시고 그다음에 팀워크 경험은 되도록이면 자신이 팀원일 때의 경험을 적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가 리더였을 때의 경험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팀워크 경험과 리더십의 경험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팀원일 때의 경험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쓸 때 팀워크 경험을 쓰라고 하면 저도 모르게 리더십적인 부분을 어필하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이걸 네. 어떻게든 어필을 해서 좀 더 잘 보이고 싶다 해서 쓰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본질에서는 어긋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지원자들이 왜 경험 항목을 어려워하는지 두 번째 이유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그 회사마다 그 경험 항목을 제시할 때에는 거기서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와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키워드를 알고 써야 되는데 제대로 그 키워드를 알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글쓰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예제에서도 보셨듯이 도전 경험을 작성할 때에는 어떤 뚜렷한 목표가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도전 경험이 아니고 그것이 있으면 도전 경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성취의 결과가 뚜렷하게 파악될 수 있는 그런 도전 경험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사실 네. 이제 경험마다 핵심 그 키워드 그리고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강사님께서 이제 요소별 핵심 요소 짚어주신다면요. 네. 아, 네. 이번 부분은 굉장히 학생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제가 먼저 성취 경험을 작성할 때에는 핵심 키워드로 뭐 새로운 시도, 네. 그다음에 뚜렷한 목표, 열정과 근성, 끈기, 그다음에 그 장애물을 극복했던 그런 상황들이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취의 결과물이 뚜렷하게 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의 열정, 근성, 끈기가 좀 보여줘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성취가 쉽게만 달성이 되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결과보다는 그 목표와 과정에 집중해서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팀워크 경험에 대해서 작성할 때의 키워드를 알려주신다면요? 네, 팀워크 경험의 경우에는 아마 많이들 작성하고 계실 것 네.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또는 내 역할에 어떻게 책임을 다하고 충실하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담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발휘할 때 일단 첫 번째 자신의 역할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했던 어떻게 노력했던 경험들을 쓰시고 그다음에 자기 역할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좀 더 헌신하고 솔선했는지를 좀 보여주시는 그 내용의 글쓰기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공동의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네. 인사 담당자들이 좀 대강의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겠군요. 예, 네. 자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책임감 있게 하는 행동이 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갈등 경험에서 핵심 키워드를 좀 짚어주시죠. 네, 팀워크 경험과 더불어서 좀 많이 나오는 게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인데요. 일단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키워드와 네. 그다음에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갈등 해결의 시작일 수 있고요. 대부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대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 방법 대안을 마련했는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네. 갈등 해결이라는 게 네. 이거 우리가 다 해결되지 않나? 네? 그렇죠. 뭐 술 한 잔 하면 예. 좋겠지만 실제로는 네, 그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네. 네, 절대 술 한 잔 하면서 풀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네,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단호박 같은 멘트셨고요. 술 한 잔 네. 하면서 푸는 거는 입사 후에 하더라도 정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물쩍 넘기는 갈등 해결은 절대 기술하면 안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 전 사실 이런 질문들이 더 어렵더라고요. 창의력 있는 사람이 사실 주변이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경험을 기술하는 항목의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지원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의력을 네. 발휘했던 경험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예. 그래도 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좀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나 네. 기존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거나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창의적인 대안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을 작성하실 때에는 기존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좀 분석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새로운 대안, 개선점을 제시하기만 해도 창의력 경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을 어떻게 모방하거나 적용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경험이면 충분히 창의력으로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님이 네. 이제 포인트만 쏙쏙 집어서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정말 귀에 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자들의 경험 항목 작성을 어려워하는 그 마지막 이유 짚어주시죠. 요즘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마다 1000자 이상 뭐 이렇게 네.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긴 글을 작성할 때 과연 내 자기소개서가 잘 보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네. 진행이 되나요? 네. 네, 오늘 이제 방송에 있어서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제가 헤드라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독성 있게 글을 쓰시기 위해서는 먼저 헤드라인 작성하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헤드라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그래서 뭐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오지 않는다. 내일 다시 옵니다. 네. 오죠. 네, 네, 그렇죠. 국내를 뛰어넘은 글로벌 최고로 글로벌 최고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고 있죠. 목표를 위한 열정,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열정이 있는지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예.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너무 식상한 네, 어떤 네. 식상하면서 추상적인 헤드라인이라고 화장실 문 앞에 붙어있을 법한 그런 글들인데요. 아, 근데 지금 예시를 들어준 문장들이 네. 제가 좀 예전에 좀 많이 써봤던 그런 문장들이에요.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네, 문장들인데 맞습니다. 참 땀이 나네요. 예. 옛날 스타일인가요? 옛날 스타일이 저 사람이 예. 자 가장 중요한 네. 자기소개서 헤드라인. 그렇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잘 보이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네. 때문에요. 제가 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면. 먼저 경험 더하기 역량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탄불 자사 최초의 여성 인턴 직원 뭐 이 부분은 경험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도전정신. 도전정신은 역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나 뭐 이렇게 서류를 보는 사람들이 얘는 어떤 경험을 했고 이 친구는 어떤 역량을 쌓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거지 가장 가독성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제가 지금 생각난 건데 뭐 초중고에서 네. 세장의 개근상을 받은 성실함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네, 괜찮습니다. 예. 네. 괜찮네요. 저라면 네. 네, 저라면 문수고등학교 최초의 여자 정교회장 뭐 이런 식으로 요거를 네. 생각하니까 약간 그게 보이네요. 성장 과정 이럴 때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이제 경험 부분과 그다음에 뭐 리더십, 뭐 성실함 이런 부분들이 딱 제시가 되면 아, 이 친구는 굉장히 리더십 있고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바로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더하기 역량 형태로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 작성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숫자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헤드라인 작성할 때 뭐 전 세계 175개국에 45개 도시 네. 177개국이네요. 45개 도시에서 발견한 뭐 글로벌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쌓은 글로벌 마인드라고 좀 추상적으로 쓰기보다는 어느
국가에 갔고 몇 개의 도시를 갔다 이렇게 써주면 훨씬 더 이제 가독성이 있어 보이고 뭐 다양한 아르바이트라고 하기보다는 8번의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아, 이 친구가 굉장히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숫자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숫자 활용도 잘 해가면서 자기 속에서 기술, 경험, 기술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정말 30분이 차고 넘칠 정도로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이 방학어제 에피소드 4, 보이지 않는 경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예, 어떤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독성 있는 글을 좀 많이 잘 쓰시고요. 그 다음에 경험 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되도록이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일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그 경험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별로 네. 특별한 경험에 대한 그 신경을 쓰지 마시고 네. 키워드 중심으로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소재를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가독성 있게 글을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 정말 정갈하고 깔끔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만약 이제 지원자라고 하면 오늘 방 강사님의 말씀 들으면 절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귀한 정보들 감사한데요. 오늘 들으면서 수민 씨는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상세하게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경험 항목만 이렇게 조사를 해봤잖아요. 정말 상세하게 알고 가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영 강사님은 이제 30분 동안 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나 좀 못하신 말 있으시면 해주시죠.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소재를 선정하고 경험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대학생이 할 법한 그런 경험들을 소재로 사용하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임팩트 있는 경험에만 치중하셔서 경험이 없다라고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방영환 강사님 그리고 김수민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역시 방학 워즈 특집으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에피소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본방사수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다는 계속됩니다. 직방!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